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한 2시간 전에 딜린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사실 제가 딜린 솔로곡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가이독단? 그 곡을 좋아해서 제가 하루에도 한 번 이상은 듣는 곡이거든요. 워낙 그때 딜린의 퍼포먼스나 바이브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후로 막 ADA 라이징 같은 채널에도 딜린이 막 소개가 되고 뭔가 그런 조짐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베트남을 넘어서 해외 시장을 바라보는 아티스트의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비비 같은 아티스트의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딜린한테도 받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반영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아, 저 이런 바이브 너무 좋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새벽 1시 26분이거든요. 1시 26분을 위한 음악이 올라온 겁니다. 제목이 꽁깐파이노이니우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거 구글 번역을 해석을 해보니까 No need to say much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처링이 있어요. 황돈이라는 아티스트가 피처링을 했는데 이분이 누군지 좀 검색을 해보니까 몇 천만 뷰의 뮤직비디오들을 갖고 있는 유명한 가수분이신 것 같아요. R&B 남자 아티스트신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호흡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트나 바이브가 그냥 미국 R&B 같았어요. 갑자기 뭔가 음악적으로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오리지널러티에 가까워진 느낌을 받아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가사도 심지어 그런 미국 R&B 바이브의 성향이 반영된 가사거든요. 굉장히 좀 직설적이고 조금은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뭐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Let's make it love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그런 어떤 뭐 좀 직설적인 묘사 같은 것도 있지만 어떤 그 사랑을 나눌 때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바이브나 이런 것들을 또 가사에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묘사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은은하면서도 섹시한 곡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딜린의 꽁깐파이노이니우, 딜린의 꽁깐파이노이니우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아니, 뮤직비디오부터 그냥 느낌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좀 놀랐어요. 와, 진짜 미국 R&B 비디오 같다니까. 와, 사실 나는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베트남 대중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아, 씨. 아니, 가이독단에서 보여줬던 뭔가 에너제릭하고 다이나믹한 느낌도 좋은데 갑자기 이런 느낌으로 전환되니까 좀 낯선 것도 있어. 그냥 바이브가 미국 R&B인데?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 상대 배우와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미국 R&B야. 오. 딱 그런 음악들 있잖아. 좀 뭔가 성인이 돼서 즐길 수 있는 나이트 바이브의 음악들 있잖아요. 약간 풋풋한 소녀에서 갑자기 약간 성숙한 여자로 변신한 약간 그런 느낌이 이 비디오에 많이 난다 이거지. 실제로 제가 새벽 시간에 이런 음악을 잘 찾아 들어요. 오. 와, 이거 지금 계속 들으니까 호텔 가서 즐겨야 될 음악인데. 오.
왜 미국 R&B 뮤직비디오 보면 이렇게 사람의 동작 하나를 되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들. 어, 알죠? 오. 이 파트 너무 좋다. 미친 것 같아. 호호호호. 목소리가 너무 좋은 분인데? 오. 약간 크리스 브라운 느낌처럼 이렇게 좀 시크하게 뱉는 그런 느낌 있죠? 오, 좋아 좋아. 야. 목소리에 맞춰서 안무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고혹적이다. 오. 야, 이 곡은 수출용인데? 이건 딱 해외예요.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곡이야. 아무리 들어도 와, 갑자기 이런 느낌을 내니까 좀 놀라워. 와. 이 두 사람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옛날에 R&B 가수 중에, 여자 가수 중에 아샨티라는 가수가 있고 로이드라는 가수가 있어요. 로이드라는 가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막 이렇다 할 히트 싱글들을 많이 내놓지는 못한 비운의 가수야. 근데 내가 이 두 사람이 함께한 그 싱글 중에 사우스사이드라는 곡이 있거든요. 지금도 가끔 듣는데 약간 그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 같은 느낌이 이 곡에서 느껴진다는 거지. 어우. 내 와인을 꺼내 와야 될까? 아, 이 장면 되게 멋있었어. 성냥이죠. 성냥을 물고 있는 딱 모습, 저게 와, 너무 인상 깊더라고. 그냥 제가 알던 딜린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어. 그냥 이건 제 조심스러운 추측인데,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뮤직비디오 연출, 노래하는 창법, 바이브 이런 것들이 너무 국제적이야. 아, 이거 진짜 아, 진짜 너무 괜찮은 곡이 하나 나왔어요. 랩비엣을 좋아하시고 랩비엣을 통해서 딜리는 좋아하는 이제 힙합 팬분들도 이 곡을 좀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게 이전에 굉장히 히트했던 노래인 가이독단에 비하면은 굉장히 정적이고 차분한 느낌의 R&B 곡이에요. 그런데 이 곡의 음악적 완성도는 진짜 상당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음미를 해보니까 그냥 이거 가사만 베트남어지 미국 R&B 같은 거야. 게다가 이 딜림 말고도 호안돈 이 사람이 들려주는 노래 창법 스타일이나 이런 게 그냥 인터내셔널한데? 게다가 두 사람의 호흡도 너무 좋아. 딜린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아티스트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래퍼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R&B 아티스트로서도 그냥 다 잘하는 거야. 마치 뭐 한국의 비비, 태국의 밀리, 그리고 베트남의 딜린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대단한 재능입니다. 근데 전 뮤직비디오까지 보니까 그냥 너무 충격이 많이 왔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